여기 이렇게 누르고 딱 가면 되는데. 당신 잘하는데 난 그게 잘 안 되더라. 이거 새로 하나 사야 되나? 왜? 매번 당신 불편하니까. 매번 당신이 해주면 되지. 이렇게 잘하는데.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더라고. 그러게. 컬이 꽤 탱글하네. 실력도 늘었겠다. 이렇게 계속 해줘. 그럼 어렵지 않지. 또 뭐 내가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으면 말해봐. 다 해줄게. 난 그냥 고장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 말려주는 거면 충분한데. 겨우? 이거 겨우야. 이거 해주려면 매일 내 옆에 있어야 하는데. 지금은 이거보다 더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아. 아니, 욕심 부려. 왜 안 돼? 무리해서 잘해주려고 노력하지 마.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건 더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어. 그냥 내가. 내 마음이 그렇단 얘기였어. 나도 내 마음이 그래. 할 수만 있다면 더 잘하고 싶다고. 마음이. 나 어제 수철이 얼굴 보고 우처쯤 누구지? 생각했어. 내 담당 교수 이름이 까맣게 생각이 안 났고 잠깐 병원복도 나갔다가 병실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려서 한참 서 있었어. 처음에 의사가 이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억 소실, 감각 능력 소실, 언어장애 어쩌고 그랬는데 나 그때 코웃음 쳤거든. 그건 다른 사람들 얘기고 난 다를 거라고. 근데 지금 딱 그 순서대로야. 그래서 다음 순서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. 난 당신이랑 이 다음까진 함께 안 하고 싶어. 무슨 말이야? 지금은 딱 이 정도만 행복하고 나중에 내가 더 나빠졌을 때 그땐 당신이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.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.